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백신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뭐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지금 미국 이 제약사 모더나하고 공급 계약 맺은 부분이 가장 또 양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2천만 명분, 4천만 명분 그렇죠. 하는데 지금 모더나에서 찔끔찔끔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백신 공급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정부에서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였다. 뭐 그런 각오로 분노해갖고 모더나 본사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쇼 정부가 쇼하러 간 아, 거죠. 그래, 그게 애당초 이일 발단은 문재인이가 백신 없다니까 왜? 모더나 CEO하고 통화했잖아요. 그 이름도 이상한 모더나 CEO 있더구먼. CEO 통화해서 4천만 회분을 그러니까, 앞당겨서 들어오기로 했다. 예. 이제 백신 문제는 끝. 그러니까 저는 야, 저는 안통 들으니까 저다 되는구나. 저는 저 4천만 회분이면은 두번 맞으니, 두번 맞나요? 예. 그러니까 2천 몇 명분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끝. 그렇죠. 그 근데 정도만 들어오면 들어오는 게 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재인이가 큰 쇼한 거죠. 저기, 몇십만 예. 분 들어왔다던가. 북한에 왜 김정일 할때 보면은 골프장 깔때기 홀 만들어 놓고 온그린만 되면 무조건 올인원이잖아요. 그것처럼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뻥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네 차례 펑크를 했어요, 모더나가. 근데 지금 목표의 6%까지 공급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모더나가 다른 나라는 월별, 분기별 다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 유지 협약이 돼 있다. 예? 그래서 발표 그거 공개하면은 우린 페널티 받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뻥이었어요. 거짓말 아닙니까? 예, 다른 국민들한테 나라는 다 거짓말.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언론 보도 같은 거 보면은 미국도 수량 3,340만 회분, 단위 가격 16.5달러, FOB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가격까지 다 나왔어요. 목적지에 갖다 주는 거, 그 FOB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공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것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확보를 못 하니까, 확보를 못 했다 그러면 얘기할 수는 없고, 대통령이 전화 다 해갖고 하니까, 없던 것도 만들어 4천만 회분 주겠다. 뭐 이런, 주겠다. 알고 이렇게 보니까 다 했다고 뻥이죠.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역시 문재인이야. 이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공개 오면은, 뭐, 비밀 협약을 위반했다 했고, 페널티가 엄청납니다 하면서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왜 이번에는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갔으면 그 얘기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냥 달려가는 척 하는 거죠. 가서 또뭐 모더나를 준렬하게 나무라고 오고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또 뻥을 치는데 가서 무슨 그 하겠어요. 작년에 계약된 게 엉성하게 해놨는데. 12월 말에 계약을 엉성하게 해놓은 거 엉성하게 아닙니까? 해놓고서 지금 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호구 계약이랬죠. 호구 계약.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백신 정권이 모더나에 호갱이 됐다고 그렇게 호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래서 방역이 과학 방역이 아니라 가학, 예. 학대할 가학 방역이고 또 가짜 방역이다. K 방역이. 아니 백신은 안 들어오고 자영업만 계속 때려잡잖아요. 하다못해 저 헬스클럽 가도 샤워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골프장 가도 샤워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반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권 교체 그러한 그 국민적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도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경제적 피해. 말하자면은 이 코로나로 걸려서 고생을 하는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제 방송으로는 이 주변에 식당만 가도 오후부터 3시 이후 장사하는 데도 많고, 토요일 일은 다문다문 닫습니다. 닫고 그러니까 다 죽겠다는 거예요. 저녁 약속 월세가 안 나온다고.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안 하니까 사실상 다 캔슬이죠. 어제 뭐 중국집에 갔더니 거기 사장님도 그러더라. 아, 이거 월세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월세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기 오후 6시부터 이렇게 번집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안 번지고? 그건 내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저 방역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혼식도 뭐 49명이다 해가지고 철저히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그 요전에 코로나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위한 사람들 지금 구속영장도 제대로 집행 못하고 있거든요. 양경수 민노총 예. 위원장, 어제도 경찰이 가서 집행으로 갔다가 예. 아니, 구경만 하다 왔잖아요. 그거 안에서는 기자들 오고 간담회까지 하고 뭐 회견까지 하는데. 누가 갑인지 모르겠어요. 예. 경찰은 애걸복걸하고 혹시 오실 수 없냐고, 아니, 이건. 경찰만 했습니까? 전에 총리는 찾아가서 혹시 그 시위를 좀 멈춰주시면 어떨까요? 저 한번 만나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 없어? 가. 그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차별이 없거든요. 인종차별, 뭐, 사람차별 하나도 없는데 문재인 정권 방역은 저 민노총은 코로나 안 번지고 저기 광화문 모인 어르신들만 코로나를 몰아서 한때는 그 어르신들을 살인자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번 꼼짝 못하고 8.15에도 그거 지나다니는 광화문 일대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 행인들 가방 뒤지고 신분증도 옛날 전두환 시절에 무슨 그렇죠. 그때나 다름없잖아요. 재인산성까지 쌓아놓고 하는데 민노총은 꼼짝 못하는 거. 이걸 K방역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예, 법불 악위라는 말 있잖아요. 법 앞에서는 사람 차별이 없는데 지금 K방역이 이 사기 방역 소리 듣는 게 이런 거죠. 백신 갖고 사기쳐, 방역 갖고 사기쳐. 국민들을 자꾸 숫자 노름하는데 문재인이가 그동안에 집단 방역 계속 강조했거든요. 예. 이번 8.15 경축사에서는 집단 방역 말도 안 꺼냈고. 집자도 싹 뺐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국민 70%가 10월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 11월이 말인데 한 조금 달 앞다. 땡겼어요. 예. 아니면 말고죠. 지금 아니, 모더나하고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냐고요. 지금 접종률 15%거든요. 예. 저도 저 아스트라제네카 아재 백신을 6월 달에 맞았는데 2차가 아직도 안 맞았어요. 저도 아직 못 받고 예. 있습니다. 8월 말에 나오래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방역을 해놓고 저렇게 큰소리 치고 또 모더나 백신의 생산 차질이다. 이게 생산 차질입니까?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잘 가는데 우리만 안준 거지.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는데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백신을 빨리 살 필요 없다. 비싼 돈 주고. 또, 그리고, 다른 나라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그 경험을 축적을 해가지고 하면 더 좋다 하고 주장한 사람이 김오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모더나 비싸다 그럴 때 샀으면은 얼마나 우리 제일 싼 거, 코로나 이렇게 예. 4단계 뭐할 이유도 그렇죠. 없고 그때가 제일 싼 거예요. 지금 배를 주고도 못 사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몇십 조씩 푸는 그돈거 가지고 그런 거하고 조금만 샀으면은. 했으면은 그러니까 저 문재인이나 김요란이나 지금 정부 고위 관리들을 병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새로운 병이 하나 생겼어요. 백신 허언증이라고. 백신 허언증, 허언증, 공상 허언증이 아니라 백신 허언증. 백신 갖고 계속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요. 백신도 그렇지만, 거리두기도 4단계, 작고 굵게 하겠다는지 지금 계속 굵게 오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장기간. 우리나라 자영업이나 이 서민과 경제가 진짜 뿌리부터 무너질 것 같아요. 예,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컨셉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백신하고 함께 살기로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영업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예, 자율권도 주고 해서 하는데 코로나 아무리 막아도 지금 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코로나하고 더불어서 사는 방역, 이쪽으로 저는 방역을 좀 틀어야 되나, 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은 지금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백신 때문에 더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컨셉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저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하면서 그것도 사면도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석방 한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백신과 반도체 분야에서 큰 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아니 자기는 못하고 네. 왜 지금 기대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 역할론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용 우리가 내줬으니까 가서 해결해. 그렇죠. 지금 그거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언제든지 저기 다시 감옥에 넣을 수도 네. 있고 또 경영 못하게 너 왜 왔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출국 허가도 다 맡아야 되니까 출국 예. 안 해줄 수도 있고 하니까 너 빨리 구해와 이거죠. 어떻게 보면 못 구해오면은 다시 네. 잡아놓어 그 그렇죠, 얘기거든. 그렇죠. 공갈이죠. 그러니까 해주려면은 완전 사면을 해주든지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놓고 백신 구해와. 그러니까 몰라. 아, 대통령도 못 오고 정부도 못 온 일을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한테 다 떠넘기고 예.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백신 하나만 가지고도 네. 국민들을 얼마나 속였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쓴소리 잘하는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이 네. 모더나의 호객님 청와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문정부 방역은 과학이 아니라 가학. 네. 학대라는 과학이다. 이제는 가짜 방역, 가학 방역이 예. K방역의 진면목이다. 진짜 얼굴이다. 이렇게 예. 아주 힐난을 했네요. 아주 그냥.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죠. 아주 그냥 촌철 살인의 뼈 때리는 예. 이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윤희석 의원이 제일 샤프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본질을 딱 꿰가지고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재명, 천하의 이재명도 윤희숙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깨갱 아닙니까? 기본소득 뻥치지 마. 아, 그래서 네? 저는 윤희숙 네. 의원이 네.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서서 4강까지 네. 좀 올라갔으면 참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수준이, 토론 수준이 네. 좀 높아지죠. 토론 수준도 높아지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 여기 한번 초대 한번 하시죠. 고영신 TV에. 네, 개인적으로 몰라서 언제 한번 누구 통해서 한번 초대를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